자, 잘 쉬셨죠? 예, 등기법 보도록 하죠. 등기란 정의가 나오는데 등기란 왜 나왔느냐 필요성부터 볼게요. 등기란 것은 우리 민법이 추구하기를 물권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이 할수 있도록 공시해라 공시제도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로서 공시하게 되고 동산은 점유로서 알리게 됩니다. 등기란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등기란 것은 정의가 등기공한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 현황과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등기라고 칭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는 부동산 표시 현황하고 또 하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부르는데 등기가 되기에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표시하고 또 하나가 권리관계를 적을 때가 등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전산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오른쪽에 따라서 3번이 오른쪽 페이지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나 권리관계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절차적 기록에 지나지 않는 표시번호나 순위번호, 등기관 식별부호, 새로운 등기기록의 이기 또는 전산 이기한 취지의 기록 등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등기라고 할수 없다 해서 등기는 두 가지만 등기로 봅니다. 부동산 표시하고 또 하나가 관리관계만을 등기로 취급하는 것이 내용이고 용어 정의하고 특징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참안 되니까 생략할게요. 하나 넘어가시면 181페이지에 등기의 종류부터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처음에 나온 거 대상에 따라 물렸는데 대상이란 것은 무엇을 등기하느냐 뭐 나오는 것이 대상인데 현재 우리 등기법은 두 가지만 등기합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가 기능에 따라 물류 또 사항에 따라 물류란 말 나오는데 무엇을 등기하느냐 나눈 것이 대상 또는 기능입니다. 기능에 따라 물류는 둘로 세분하니까 하나는 사실의 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권리 등기로 세분하는데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는 갑부 등기하고 을구 등기를 권리 등기라고 부릅니다. 아까 등기하는 사항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라고 떠들었지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는 장소가 바로 표제부입니다. 부동산 표시에서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는 장소가 표제부고 누가 주인인지 궁금하게 되면 소유권을 기재하는 곳은 갑부이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 들어갑니다. 이게 기재할 때 차이점인데 일반적인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부, 을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만약 사실의 등기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표제부 써 있죠. 부동산 표시 기재하는 것이 표제부인데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건물의 소재, 대지의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는 장소가 바로 표제부가 되며 다른 말로 사실관계라고 부르고 밑에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놔두세요. 뒤에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반대로 앞으로 돌아와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기하는 장소 갑구와 을구인데 권리 등기를 둘로 세분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자 가기 전에 이 소유권이 먼저 나올까요? 이외가 먼저 나올까요? 권리는 소유권이 먼저 나오겠죠. 소유권을 최초로 미등기 부동산 등기할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보존 등기 실행한 이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이 가능한데 통칭해 부를 때를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 간단히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등기할 때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어떤 등기 할까? 분양받은 자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초 소유자가 처음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이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보존 등기 실행한 이후에 2등을 기초로 해서 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다터로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기재하는 장소는 갑구와 을구고 다른 말 권리관계라고 부릅니다.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뒤에 배우면 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 효력에 따라 물류란 말 나오는데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등기는 일반적인 모습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효력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하나는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로 세분하는데 대부분 다 종국 등기입니다. 다 다른 본 등기라고 썼는데 대부분 다가 종국 등기를 본 등기가 되겠지만 예비 등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박스에서 가등기 차리셨어요? 예, 처분장 따라보지 않으셔도 되고 가등기의 경우만을 일반적으로 예비등기라고 부릅니다. 가등기라는 등기는 가짜 거짓 가짜예요. 진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를 가등기라고 쓰는데 가등기에 따라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그럼 가등기 왜 하느냐? 하는 목적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는 목적인 것 뿐이지 주인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칭해 부를 때를 종국등기라고 불러요. 종국등기할 종자가 한자를 마칠 종자입니다. 모든 게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을 시키자 그 의미를 종국등기라고 부르고 대부분 다 속하겠지만 가등기 하나만큼만은 예비등기로 뺍니다. 가등기의 경우는 하나만 줄쳐놓으시면 돼요.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만 세분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등기는 이 통째로 다 배웁니다. 실판에다가 세 번째가 이제 내용에 따라 물류란 말 나오는데 내용에 따라 세분할 때는 어떤 내용 목적이냐에 따라 세분한 것이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나온 것이 기입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기입등기는 뜻이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 넣을 때가 기입등기고 종류는 보존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고 세 가지를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존이란 말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을 사용을 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 거릅니다. 그럼 아까 이쪽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고 전세권 처음 등기하더라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의 설정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설정이란 말 쓰게 됩니다. 이전이란 말은 주체가 바뀔 때 이전인데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 승계취득 예, 승계취득일 때가 대부분 다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주체의 변경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재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잡을 등기를 밑에 이제 경정 변경이 따라 붙는데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구별실익은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둘 다 하나 목적은 등기하고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이걸 바로잡기 한 것이 변경 또는 경정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이 불일치 발생 시점이 언제냐 보고 따지는 것이 차이점인데 경정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말 원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경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변경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등기 끝나기 전과 후에 구별실익 가지고 나눈 것이 경정과 변경의 차이점인데 세분하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이 완료 시점을 통해서 완료 전과 후를 나눠서 완료 전에 이 집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갑니다. 전세금을 등기할 때 1번 전세권 등기하고 1억 원을 등기했어요. 등기한다고 등기했는데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등기했습니다. 하나 빠졌죠? 그럼 처음에 등기할 때 애초에 잘못 적었네요. 그럼 요걸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억 원으로 다시 경, 발을정, 경정했다가 경정의 뜻이에요. 그럼 애초에 잘못 적은 경우는 어떻게 고치실 것? 경정으로 고쳐야 뜻이고 그럼 1억으로 맞춰놓게 되면 금액이 일치가 됐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을 해줍니다. 증액을 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금이 바뀌게 되면 바뀐 건 언제 바뀐 거예요? 등기 끝난 후에 바뀐 거죠. 이걸 1억 2천으로 변경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 고치는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경정, 여기는 변경, 구별실익은 잘못된 게 언제냐예요.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끝난 이후를 변경을 합니다. 둘 다 등기사항이 전부의 하자가 있대요? 일부의 하자가 있대요?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 경정하되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보고 나눈 것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오른쪽에 말소 등기는
이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서로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등기상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등기상 전부를 없애기한 것이 말소 등기인데 얘는 왜 말소하는가? 즉 불일치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등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처음 기재할 때를 뭐라고 불렀고 기입등기라고 불렀고 기재한 등기에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경정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고 기재한 등기 후발적 전부는 변경등기로 고쳐라여 기재한 등기 원시적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부로 말 나오면 말소로 빠져오는 것이고 기재한 등기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 빠져오기 때문에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부 다 말소로 빠져옵니다. 그럼 일부라 말 나오면 올로 올라가는 것이고 변경 경정이고 전부라 말 나오면 말소로 내려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가 멸실등기.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기 한 것이 멸실등기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별로 기분은 안 좋겠지만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그때 건물 등기부가 없어져야 되죠. 그때 하는 게 멸실등기예요.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해라? 멸실등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소등기나 멸실등기도 범위가 얼만큼이에요? 전부죠. 전부일 때는 말소나 멸실하되 단 부동산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할 것이냐도 문제인데 건물이 3층 건물이 있다고 3층만 멸실하게 되면 일부가 멸실했죠. 이때는 일부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위로 튀어올라가니까 등기된 이유니까 당연히 변경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전부란 말 나오게 되면 노는물이 말소나 멸실이고 일부란 말 나오면 변경과 경정합니다. 마지막이 말소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 등기한 경우에 다시 또 말소가 안 돼요.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는 말소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를 부적합하게 잘못 말소한 경우에 잘못 지울 때는 등기상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는데 전문을 잘못 지우게 되면 권리는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그럼 가기 전에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일까 별개의 문제일까? 괜찮아 우리끼리 내면 하나 둘 셋 하나의 문제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와 등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경락에는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죠. 그럼 등기부상 경락인 이름 나와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오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부상 내용과 실제 권리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랑 권리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락에는 등기부상 이름 안 올라가 있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등기가 잘못 지어졌다고 해서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찾아와야 돼요. 잘못 지워진 등기를 찾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범위가 얼만큼이래요? 전부 또는 일부를 잘못 지운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차이점은 뒤에 강론 들어가게 되면 전부 말소 회복할 당시에는 방식이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 보기 등기라고 배워요. 근데 뒤에가 배울 내용이니까 가볍게 범위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어떤 등기로 올라가야 되고 변경, 경정, 전부는 말소나 멸실인데 예전에 기출문제가 등기부에 처음 기재할 때를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떤 등기를 후발적 일부일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 범위까지 이해하시고 세분하실 부분이고요. 네, 다섯 번째가 형식에 따라 물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식에 따라 물류라는 것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되겠죠. 형식에 따라 물류는 둘로 세분해서 주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부기등기로 세분하는데 등기 실행 과정에서 독립된 번호를 부여해서 등기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독립번호가 부여됐다는 얘기는 등기부상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부여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부르고 등기부상 순위번호가 1에 부기 1호, 2에 부기 1호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등기가 원칙인데 부기등기 왜 할까 하는 목적은
보기 등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만 보기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보기 등기하는 목적은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이에요. 그럼 주등기랑 같은 선상의 등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보기 등기 목적인데, 이게 뭔 말이냐? 1순위에 A의 전세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더라. 누가 순위가 앞서요? 전세권자가 앞서죠. 요 전세권을 B란 자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받은 B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 하는데, B 명의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순위번호를 순서대로 1, 2, 3을 줘버리게 되면 얘가 산 건 1순위를 샀습니다. 그럼 2순위보다 순위가 앞서야 하는데 3번을 줘버리게 되면 순위가 밀려버리죠. 3번을 주는 게 아니라 B는 1번 잡고 들어온 1의 부기 1호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비록 나중에 등기 실행했지만 몇 순위고? 1순위고 얘는 2순위니까 순위는 얘가 앞서는 겁니다. 그럼 순위 밀리지 안을 목적의 주등기와 보기등기 차이점으로 실행하는 게 차이점인데, 보기등기 한다는 얘기는 순위를 지킬 목적이라는 얘기는 권리관계는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따지고 들어가겠지만 표제부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표제부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표제보상은 네가 선순위이냐 내가 선순위이냐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표제본 보기등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기등기 어디만 들어가느냐? 갑구와 을구만 들어가는데, 어디만 들어간다고요? 갑구와 을구만 들어가는데, 이제 보기등기 하는 경우까지 다 아셔야 돼요. 지금 문제 내는 유형은 옛날에 여기 잘 냈습니다. 이걸 잘 냈는데 이걸 내니까 틀리는 사람이 없더라요. 원시적 일본은 경정, 후발적 병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를 많이 내요. 이거는 알아야 문제 푸니까. 어떤 등기가 주등기인지 보기등기 알아야 문제 풀다 보니까 지금 이걸 내고 들어오니까 세분하시는데, 보기등기 사유를 적어라 그러면 이 칠판 다 적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데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틀만 잡고 나중에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공식이에요. A란 자가 전세권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소유권자 A, 갑 입장에서 소유권을 매매계약을 통해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들어옵니다. 얘가 뭘 잡고 들어왔어요? 다 소유권 잡고 들어왔지요.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세금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에 압류나 가압류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얘네가 들어온 건 전부 전세권을 잡고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죠? 그럼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았느냐 아닌 걸 잡았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 방식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잡은 경우 순위번호는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번호는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보기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등기, 임차권 이전 보기등기.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지상권의 압류 보기등기, 전세권의 압류 보기등기, 임차권의 압류 보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지상권의 가처분. 이게 가름마예요. 이게 풀고 들어가시면서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강론 나가서 이 등기는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몇 개 외우시면 되고,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요걸 잡고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외우시는데, 이걸 못 외우고 이걸 외우시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잡았더라 다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로 하니까 의의는 따라보실 필요 없고요. 보기등기 목적에서 기업권이 보기등기는 기존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한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보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목적은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입니다. 순위는 잠깐 놔두시고 이따 바로 배울 부분이고, 요건에도 기업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만 들어간대요? 박스 안에서 갑구와
을금한 들어가더라. 표제본은 부교등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표제본은 권리가 없으니까 순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표제본 부교등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갑구와 을금한 들어간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부교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부교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등기 두 개 이상의 부교등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교등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뒤에 배울 내용인데 환매권 등기는 언제나 부교등기예요. 태어날 때 이전하면 또 부교등기니까 환매권 이전 등기가 바로 부교등기의 부교등기 방식인데 외우지 마세요. 뒤에 배워야 되니까. 이제 내용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봐드릴게요. 오늘은 자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판에서 부기등기 그 소유권이 아닌 걸로 이전 등기는 요 부기등기 되겠죠. 소유권 이전 주등기고 하나 나왔고 두 번째가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다.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부기등기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과 채권남목권 등기도 부기등기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란 말 나와 있는데 등기 명인은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누가 권리자인가 표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그럼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다고 순위가 밀리면 안 되니까 또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권리 변경부터는 시험번 놔두시고 뒤에 배워야 되니까 2응번 일부 말세보호 등기도 부기등기예요. 실판에서 말세보호 등기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전부 말세보호 등기와 또 하나 일부 말세보호. 차이점은 전부 말세보호 등기는 주등기고 일부 말세보호도 부기등기예요. 여기 지금 하나 나온 거니까 이게 이 부기등기 사연은 외워쳐요. 저절로 5, 6월달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틀만 잡으세요. 소유권은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 전부 다 부기등기고 나중에 강론 들어가게 되면 배우면서 아 요게 부기등기구나 주등기구나 알게 되니까 여기는 시간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틀만 잡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 종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나오는데 이제 밑에 등기할 사항에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민법 제187조 위주로 볼게요. 187조와 186조 나누시는데 민법 공부할 당시 민법 186조가 뭐였었나요? 민법 제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 어휴 이제는 배웠으니까 목소리가 우렁차신데 대만 안돼봐 그냥. 자 186조는 법률 행위는 예,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배웠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나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단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떤 게 법률 규정이냐 해서 따라 나온 것이 밑에 187조에서 오른쪽에 상속 차리셨어요. 네, 이건 외울 건 아니고 이제 가볍게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은 언제 바뀔까요? 피상속인 사망인 좀 세련된 말로 상속 개시일날 상속 개시일날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할 필요는 없는데 상속은 포괄승계인가요? 네, 포괄승계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개 있다고 배웠죠? 상속이 있고 회사병이 있고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상속도 등기할 필요 없듯이 마찬가지로 회사병한 경우도 회사병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 없고 포괄유증받은 경우도 유언자 사망한 때 주인이 바뀌다 보니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해서 포괄승계 세 가지 전부 등기를 요하지는 않으므로 상속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포괄적 유증과 회사병 경우 등기는 요하지는 않는다. 차리셨어요? 네, 같이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가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토지 수용입니다. 수용이 있는 경우 등기할 필요 없는데 수용은 언제 주인 바뀌느냐? 수용한 날, 즉 수용 개시일 날 주인이 바뀝니다. 수용 개시일이라고 칭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받은 날이에요.
보상금만 지급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결 나와 있죠. 판결받은 경우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 규정하는데,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이 된 때 주인이 바뀝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이제 형성 판결의 뜻은 형성에 말듯이 민법 공부할 때 형성권 들어본 적 있어요? 형성권이란 뭐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예, 그걸 형성권이라고 부르죠.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그럼 발생, 변경, 소멸을 줄인 함축적인 말이 형성이에요. 판결을 받으니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발생, 변경, 소멸 목적으로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 의미가 형성 판결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하고 이행도 등기하는데, 이행 판결은 뒤에 배울 점 놔두시고, 확인 판결은 부동산 쪽은 거의 없어요. 어떤 법률 행위의 존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데, 확인 판결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가족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가족법에서. 신혼부부가 여기 모델이 있다. 신혼부부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인상 쓰지 마. 큰일 날라고 하자. 아무리 연상이 요즘에 대세니까. 근데 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7개월 만에 애가 떡 튀어나왔어요. 근데 몸무게가 4kg래. 되게 좋아요 둘이. 우리는 7달 만에 남들 10달 만에 만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오람하게 만들었죠. 4kg니까. 자기 아들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산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옆집 아저씨 닮아가네. 생긴 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아무래도 내 아들 같지 않죠. 이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친자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확인 판결 많이 나오는 것이고 부동산 쪽은 거의 드물어요. 확인 판결 딱 받았더니만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 자식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는 무효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럼 아버지 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 되는데 얘가 옆집 갔다가는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에휴, 데리고 살자. 그리고서 친자로 무효지만 입양으로 유효하게 키울 수는 있어요. 좋은 건가요? 입양하면? 입양이란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입양한다는 얘기는 아니게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입양하면은 좋은 것들은 민법상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애기는 출생한 순간부터 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소급효가 있다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입양하면 출생한 순간부터 누가 되더라? 내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소급효가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입양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이 닮아가는 게 누구 닮아가느냐? 신청원 닮아가요. 아주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파양. 파양은 나쁜 거죠? 소급효가 없어요. 내 자식인 근거 남아요. 그럼 가족법상에서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소급효가 있다고 따질 경우에 이 사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 그럼 결혼은 좋은 건가요? 네. 살다가 이 인간 영 아니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은 좋은 거 나쁜 거?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쨌든 간에 이혼은 긍정적인 생각하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이혼하게 되면 결혼한 사실은 남아있어요. 호족에.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혼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놈 저는 만나보니까 옛날 놈이 낫다 그래서 다시 합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이혼을 취소했다고 불러요. 그럼 이혼의 취소는 합치는 건 좋아진 거죠. 그럼 이혼을 재결합하게 되면 이혼의 흔적은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이혼 한번 했다가 다시 합치면 이혼한 사실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가 이게 좀 기본이 좋은 사실이다 그러면 소급효가 발생하는 거고,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소급효가 없는 거예요. 혼 외자식을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지. 인지하는 건 좋은 건가요? 내 자식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건 출생한 순간 내 자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법 배울 당시에 나중에 소급효 문제 나오게 되면 요 행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좋은 것들은 소급효가 있고 나쁜 건 소급효가 없도록 기억하시면 쉽게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확인 판결은 우리 법은 거의 없고 가족 거의 많으니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다음 시간 배울 때
다다음 주에 배울 때 확인 판결 배울 때 그때 가서 아, 여기 확인 판결입니다. 배우면 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좀 참으실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경매의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경매의 경우도 대금 안 납하면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경매 공매 마찬가지입니다. 다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주인 바뀌는 시점은 대금이 완납이 된 경우에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걸 내가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상속은 언제 주인 바뀌어요? 상속 개시일, 수용은 수용 개시일, 판결은 확정된 날, 경매는 대금 완납일, 이건 틀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건 나중에 한번 써먹을 테니까 가지고 계시되 이걸 내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옛날에 이럴 때 문제 나올 당시에는 다음 중 경매에 있어서 물권 변동 발생 시기는 답은 이게 답이 된 게 기출 문제가 있어요. 1회 시험에서. 근데 지금은 26회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밝힌 날짜만 좀 참고 좀 하시고 나중에 써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써먹으려고 다 나오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은 요거는 5월달 잡아드릴 때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 8번의 오른쪽에 부동산, 점유, 시효취득 차리셨어요? 네, 요게 법률 규정, 예비 규정인데 자,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요. 하지만 단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하는 예외 규정이 민법 245조 1항입니다. 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을 점유한 자 점유로 취득하더라 등기해야 취득하더라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그럼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지 된다. 여기 예외 규정이고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은 시효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이에요. 뭐라고요? 원시취득. 그럼 어떤 등기하는 게 원칙일까? 보존등기가 원칙이지만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효취득은 첫 번째 논점은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예외규정이고 또 하나의 예외규정은 시효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두 가지 논점이 생겨서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성 무인성은 민법상 개념이고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상 등기사항에서 지금까지 배운 사항에 줄줄이 따라 붙는데 처음에는 박스에서 보존과 두 번째 설정 보존 설정의 구별실익은 아까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더라 뭐라고 불렀고 여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 아닌 것 처음 등기할 때가 설정 그럼 두 가지는 권리보고 나눈 것이 보존과 설정의 구별실익이고 세 번째가 나온 것이 넘어가서 이전 나와있죠. 이전은 주체가 바뀌는 경우 이전인데 구별실익은 이게 구별실익이에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 보기등기,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걸로 이전등기는 보기등기니까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방식을 취하게 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보기등기로 간다. 이게 이제 구별실익으로 세분하시면 되고요. 네, 변경이란 말 나오는데 변경은 요거랑 세분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지웠다. 경정과 세분하시면 돼요. 원시적 일부 자재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 등기하더라. 후발적 일부 자재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더라. 그것만 세분하시면 되고 변경 등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몇 개가 있느냐 변경 등기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변경 등기 종 다섯 개가 있어요. 부동산 변경 쓰지 마시고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권리 변경 다섯 개가 있는데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변경 등기 몇 개 있더라고요? 왜 다섯 개일까? 변경 등기 다섯 개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변경 등기 다섯 개가 있는데 다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 들어본 기억만 나면 돼요. 종류 뭐냐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교재 나온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권리 변경 세 개만 나와있죠. 이거 말고도 부동산 변경도 있고 대지권 변경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강론 나가면 배울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변경이 어떤 건지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가 가진 처분권능을 제한하는데 처분 제한인데 처분 제한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분 제한을 할 수 있고 종류는 오른쪽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까지를 일반적으로 처분 제한 그럽니다. 흔히 처분 제한등기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뭐 공용으로 분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개만 떼시면 돼요. 압류가 있고 또 하나가 가압류라는 등기가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경매개시가 있더라. 오늘은 요거 왜 하는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압류가압류 경매 배우시고 나중에 4월 마지막 그 보강할 때 1월 날은 가처분을 배우세요. 다 따로따로 떼서 배워요. 용도가 틀리니까. 그 압류와 가압류하는 목적은 둘 다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뭐라 하시고 압류나 가압류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하는 게 차이점인데 압류한다는 얘기는 채권자 가진 채권이 세금 채권일 경우에 세금 채권의 경우는 옛날 말로 차비라고 해서 차 보지는 말로 쓰는 차비 지금 말로는 압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세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세금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미리 치고 들어가는 게 압류입니다. 그럼 압류는 왜 하는 거예요? 돈은 돈인데 무슨 돈?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 압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압류의 경우는 돈은 돈인데 개인 간에 발생한 민사 채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더라 이때 미리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근데 가압류 가짜 거짓 가짜예요. 진짜 압류 가짜 압류 가짜 압류 가압류만 쓰는데 왜냐 아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랑 채무자 주장의 금액이 서로 일치 안 하니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 하는 겁니다. 고수업 실 줄 아세요? 고수업 쳐보시니까 돈 잃은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 주장이 다 틀려요. 얼마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 다 더해봐도 그 금액이 안 나와 아닌가요? 네, 통상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주장이랑 채무자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아직까지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판결을 받아서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 상태니까 가압류했다가 판결을 받은가 동시에 본압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판결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무슨 상태? 가압류 상태를 기하시고 반면에 세금은 얼마인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고 가처분은 요거는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 집을 드리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요번에 받을 건 돈 받을 게 있어? 집 받을 게 있어요? 집을 받을 게 있는데 합격을 했는데 집을 안 주더란 점이에요. 여러분 뚜둑이 패실래요? 생각해 봐야 돼. 뭘 또 자고자 집을 안 주게 되면 다른 자 팔아먹게 되면 집을 못 받으니까 이 집을 잡아놓기 위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하고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논점이 생기는 것은 첫 번째 논점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압류가 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와 있더라. 이들 등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3순위로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연결 통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예요. 20회 이전까지는 팔아먹을 수 있냐 물어보는 것이 20회 문제고 20회 이후로는 팔아먹은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은 20회 이전까지 배우시고 이후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자, 그러면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소유권이 소멸된 건 아니죠. 소유권은 어떤 권리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여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요. 그랬더니만 저걸 누가 사지?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집이 1억짜리일 경우에 세금 채권이 1천만 원이 있더라. 그럼 우리 집을 사게 되면 일반적인 모습은 압류부터 풀고 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풀고 사면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반대로 1억짜리 집인데 우리 9천만 원을 얘한테 가볍게 주고 등기부터 해온 다음에 나중에 압류 풀면 그만이잖아요.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팔을 풀지 못했을 경우에 압류 등이 되는 걸 사고 나서 이를 안 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압류나 가압류 돈인가요? 네, 그럼 경매 실행을 통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 뒤에 들어온 얘는 말소당해버려요. 죽는 게 문제이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자가 언제까지 푸는 얘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요. 그러면 내가 사서 돈 갖고 경매 취하시키면 되니까 취하가 안 됐을 경우 문제 생기는 것 뿐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첫 번째 배웠고 22회 때 나왔던 것은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때 채권액, 채권 청구 금액을 등기해야 됩니까? 물어본 것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서 다음에 이 뒤를 배울 겁니다. 그럼 일단 가처분은 돈이 아니죠? 그럼 채권액 등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네요. 압류는 세금액이 얼마가 등기할까 안 할까?
압류는 세금액 등기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안 합니다. 요거만 등기하는 거예요. 틀려고 라고 크게 외치라고 그런 거예요. 압류는 나중에 등기부 보게 되면 압류라고 써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세무과만 찍혀 있지 금액을 등기를 안 해요. 왜 금액을 등기 안 할까? 세금은 제날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추가된 돈이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추가가 되니까 더 받아와야지. 금액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 못 받아오니까 금액을 찍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얼마의 체납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면 그 압류기관 전화해서 내가 이 부동산 거래할 목적인데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세액을 알려줘요. 그날까지 세액을. 이해갔어요?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지 압류된 금액을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취득세의 경우 가산세 있어요? 취득세 가산세 있다고 배웠어요? 가산금은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가산세 있어요? 가산금은 있어요? 양도 소득세 가산세 있어요? 가산금 있어요? 자동차세 가산세 있어요? 가산금이 있어요? 옛날 안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세금은 가산금은 다 있어요. 재날짜 납부하지 않은 거에는 처벌을 막기 위해서 가산금은 다 부과되는 것이고 가산세는 신고 납부할 때만 있다요. 언제만? 신고 납부할 때만.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인가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으니까 취득세는 오히려 저기에 중과산세까지 있잖아요. 80%까지 아닌가? 맞죠? 왜 안 배운 사람처럼 표정 갖고 계셔? 취득세 가산세가 두 가지 있잖아요. 일반 가산세 중과산세가 있잖아요. 중과산세가 몇 프로예요? 80%잖아요 70%예요? 10% 내려갔어요? 제가 80%라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안 됐으면 70%고 75%에도 그건 어쨌든 중과산세도 있어요. 예전까지 80%였었는데 세율이 바뀌었으면 75%? 72? 가산금 75%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제가 가산금이 72%까지 올라가는 거고 중가산세는 80%예요 취득세가. 이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있어요. 자, 중가산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가 중가산세는 중가산세 80%예요 가산금은 계속 더해서 72%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게 가산금이고 가산금 가산세는 달라요. 그럼 취득세는 가산세도 부과가 되고 가산금까지 부과가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재산세의 경우는 괜히 헷갈렸잖아. 괜히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죠. 가산금만 있어요. 그게 72%까지 올라간다 그 뜻이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죠.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따로 있고 가산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가산금은 모든 세금이 다 있고 가산세란 세금은 신고납부 말사하는 겁니다. 그럼 가산금 가산세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해갔어요? 그럼 가산세 가산금이 자꾸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 꺼도 돼요. 이따 끝나고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자, 에이 빡. 자, 그 다음에 그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세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 채권의 청구액도 등기해야 한다. 틀렸죠? 채권액 등기하는 것은 가압류할 때만이지 가처분은 금액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압류도 금액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만 금액을 등기한대요. 가압류만. 나중에 이 뒤에 발생한 건 뒤에 따로 배울 부분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소멸은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부동산 멸실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해라? 멸실 등기하게 되어 있고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말소 등기로 취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양자의 관계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데 물건은 등기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토지하고 또 하나가 건물. 토지와 건물 등기할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해서 토지는 하나의 필지일 때 등기할 것, 건물은 한동 건물일 때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의 경우 등기할 수 있고 건물로 등기가 가능한데 토지는 하나의 필지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고 건물은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는 다 등기할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공유 수면하의 토지 이런 거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갯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등기할 필요 없고 낙동강 누구 땅이에요? 한강. 한강 누구 땅이에요? 한강이 땅이에요? 아니죠? 한강이 땅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 자꾸. 자, 이거 새로 오셨죠? 맨 뒤에 계신 분. 네, 힘내세요. 배워드릴 게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난 늦게 왔으니까 뭐 나 잘 모르는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휴. 자, 옛날에 배울 때 해면 위에는 전국 다 토지다. 바다만 아니면 토지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한강도 토지예요. 한강은 누구 땅이에요? 국가 땅이죠.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한강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등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거, 개인 소유를 등기하는 게 기본 목적인 거지. 원칙적 국가 땅은 등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나의 필지와 한 덩어리를 등기하는 기본 단위인 반면에 중요한 것은 그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한 개의 토지로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한 개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익물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의 필지나 한동 건물 일부 줄여서 부동산 일부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원칙이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 등기 단위가 필지 단위니까 일부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요. 요 등기만 가능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은 저 일체 설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면 뭘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방 한 칸 이해하세요. 아파트. 아파트 방 한 칸 세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담보증하고 돈 빌려올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요것만 떠들어 보자고 이제. 그럼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토지 일부에 지역권 등기할 수 있다. 토지 일부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토지 일부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토지 일부에 압류할 수 없다. 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요 만이니까. 그럼 토지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다. 토지 일부에 가등기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500개 할 수 없대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외워놓으시고 요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공유물 전체에 미치다 보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권 임차권 등이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입장이 어때요? 정반대 관계죠? 둘 다 외우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방 한 칸 세 줄 수 있어요? 예, 그럼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와 지분은 정반대다. 이렇게 잡고 돌아가서 같이 잡지.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하나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차리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2번, 3번은 정 반대 입장이에요. 둘 다 외우지 마시고 방 한 칸 세 줄 수 있어요? 예, 그럼 담보 제공하지는 못한다. 요거랑 지분은 정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내려와서 물건 몇 개 볼 텐데 첫 번째 하천 등기할 수가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4월달부터 하천의 국유가 폐지가 돼요. 우리나라 하천 자본 국가 소유였었는데 이제 풀면서 개인도 하천 소유할 수가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하천을 개인이 설치하면 개인이 소유한 경우 등기할 수가 있다요. 왜 하천을 등기하도록 길을 터놨느냐? 논농사 지을 때 내 땅에 물이 없대요. 그럼 내 땅을 내가 하천 만들 수도 있고 또 명당자리 만들려고 뭘 만들려고? 명당자리 만들려고 하천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명당자리라고 칭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산임수라 그래서 등에 산을 지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으로 내가 명당자리 만들려고 이렇게 하천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드실래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그 유명한 세조.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어디 붙였는지 아세요? 광릉. 태종, 태세, 문단, 세해. 세조가 누구예요? 수양대군 단종을 죽이고 왕에 즉위한 사람. 이정재. 자, 이게 빠를 거야 아마. 이정재 그럼 아시겠어요? 관상에서. 네. 이정재가 묻힌 동네가 저희 집에서 딱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 묘자리가 산 그 안쪽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 쭉 역사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설이지 야설 듣고 나니까 아 이제 그 대화가 되더라고. 광릉 수목원이 공유 수목원 유명하거든요. 안 가보신 분, 아니, 가보신 분. 네, 거기 광릉 수목원 가게 되면 한 5시간 동안은 이 트레킹 코스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한 달 후 5월달 6월 초반 되면은 온갖 꽃이 다 있습니다. 진짜 만발해요. 없는 꽃 있는 거 다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6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이에요. 말이 600년이지 6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600년 동안 보존이 돼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데 제 친구는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 산삼을 16불 캐왔어요. 산삼을 16불 캐와가지고서 참나 죽일 니은 여자니까 니은이라 그러는데 치사에 한 뿌리도 안 주더라고. 바로 옆집 살면서 자랑만 하고 그래가지고서 카톡이 올라왔더라. 산삼 캐다고 쭉 찍어왔는데 하나만 줘버리니까 임자가 다 있대요. 그래서 안 줬던데 그 다음에 또 가더니 네 뿌리 또 캐왔어요. 이 거길 발견을 했나봐. 제가 볼 때는 그거 누가 장례담 심어놓은 거 캐온 것 같은데 자 어쨌든간에 그 다음에 올해 또 가리고 올해 발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캐온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 세조가 묻히는 그 광릉이라는 자리가 그 옛날에 그 수양대가 너무 친하게 지내던 신숙주 변절이 됐죠. 변절돼가지고서 숙주나무절만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변절돼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세조 품으로 왔는데 그때 그 신숙주가 수양당원실에 친했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친해가지고서 술 먹다가 내 묘자리가 여기다라고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수양대군이 탐이 난 거야.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데 묻혀있으면 해꼬지 당할 것 같으니까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 자리를 자기 달라고서 수양대군이 뺏은 거야. 뺏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광릉 자리에 개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산 임수를 만들려고 개천을 미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그 앞에 개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임금으로서 선왕이 교지를 내리는데 내 묘로 백리를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다 못을 박아버려요. 백리를 울타리 치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5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한일합방제가 1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600년 동안이 보존된 원시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이 돼가지고서 주말에 못 들어가요. 평일에만 1,000명, 2,000명까지 예약을 통해 들어가는데 예약 인원 딱 끝나면 땡이에요. 근데 비용은 1,000원인가 밖에 안 받아요. 먹는 것도 싸가지고 가지만 취소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저도 쉬는 날에 한 번씩 올라가요. 한번 삥 돌아오면 4시간 코스 되니까 볼 건 많아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가시면 거기 호랑이도 한 마리 있어요. 백두산 호랑이도 있으니까 아마 가서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간에 그 하천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하천 등기 못하는 것은 오른쪽에 중요한 겁니다. 용인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없다. 차리셨어요? 근데 그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압류, 강압류 등기 다 하는데 하천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등기하지 못하니까 그 네 개 주의하시고 권리 질 밑에 도로보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가 바로 사도예요. 사도. 사도가 등기가 가능한 케이스고 넘어가시면 방조제 등기할 수 있고 유류주정 탱크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이로 등기할 수 있는데 사이로가 원통형 세로 지은 구조물들. 왜 레미콘 공장 가니까 이렇게 원통형 세로 짓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 컨베이어 벨트로 모래자가 올라가가지고 막 섞여가지고서 레미콘 차가 받아가지고서 가죠. 이런 원통형 구조물들 사이로라고 불러요.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각. 비각은 비석을 보호하는 누각이 비각이에요. 서울 가면 보신각종 보호하는 누각이죠.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종각, 비석을 보호할 때가 비각이 되는 겁니다. 종각이나 비각은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은 없지만 지붕이 있나요? 그럼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각이나 종각 등기 신청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고 국유재산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유재산은 원칙은 등기 아까 안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잡종재산만 뭐라고요? 잡종재산만 등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국가소유부동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아니면 전부 다 잡종이에요.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고요. 근데 조족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란 말 나왔는데 조족이란 말은 벽돌 조자에 쌓을 적자예요. 뭐라고요? 벽돌 조자 쌓을 적자인데 적자가 뭐라고요? 쌓을 적자. 그럼 벽돌로 쌓아진 것 정물을 조족조란 말 쓰는 겁니다. 학교는 배웠어요? 감정평가? 감정평가 배웠어요? 학교를 해서? 그때 배운 가격이 적산 가격 들어봤어요? 그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벽돌 쌓을 때마다 벽돌 값을 계산하는 게 적자 가격이에요. 그럼 벽돌의 재료, 저 건물의 재료 뭔가요? 벽돌. 이게 원가 방식 아닌가? 맞죠? 건물 벽돌로 줬잖아요. 벽돌 값을 따진다는 얘기는 이 건물의 원가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자 가격은 원가 방식을 따지는 것이고 건물은 벽돌로 지을 수 있죠. 그럼 건물은 원칙이 적자 가격 원칙이에요. 토지는 벽돌로 지을 수 있어요? 아니니까 토지는 옆에 땅 1억이면 내 땅도 1억이라는 비준 가격 비교해서 준하는 가격 이렇게 나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는 거예요. 적산에 적자만 잘 푸시면 말이 풀려요. 적자가 무슨 적자? 네, 그것만 해야지만 감정평가할 때 아, 적산 가격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얘기는 슬레이트 지붕 등기할 수 있고요.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인데 이 경량 철골조 건물이 어떤 게 있느냐? 옛날 경주에서 작년에 체육관 붕괴돼가지고서 애들 OT 갔다가 많이 죽었죠. 그게 경량 철골조 건물입니다. 합판 양석 이 함석대 가운데 유리섬 들어가 있는 거 이걸로 지은 체육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외우진 마시고 한번 읽어놔 보세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할 수 있다라 그래서 노인용 남아있고 3번에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용 전부 다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긴 하지만 모백기 없더라 등기부는 표제부밖에 없어요. 관리실은 등기를 하긴 하지만 모백기 없대요. 표제부밖에 없고 갑고날구가 없습니다. 고분건물에 부속건물 등기할 수가 있고 공동, 지하주차장 등기할 수가 있는데 예, 대법원 판례에서 물어봤더니 공동 지하주차장 등기는 가능하대요. 가능하되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부속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개인이 전용 부분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하면은 아파트를 살까요? 주차장을 살까요? 주차장을 사겠죠? 주차해 받으면 수익 발생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전용 부분 등기는 안 되고 부속건물로 등기라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어떤 게 눈으로 좀 봐놓고 넘어가시면 구별이 될 것이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할 권리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죠.